성추행 혐의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신도들이 돈을 노리고 자신을 고소했다는 건데 고소인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경기 북부 경찰청을 다시 찾은 허경영 대표는 이번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돈을 노린 허위 사실이라며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늘궁의 모든 이권을 자기들에게 내어놓지 않으면 하늘궁을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퍼뜨려서 2년 전부터 공갈 협박한 문서예요. 허 대표가 공개한 문서에는 하늘궁과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허 대표는 자신의 죄명이 바뀐 부분과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적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정신적 지배를 하는 사람을 공갈하고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소인 측은 허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 직접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한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저희 피해자 측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찰도 허 대표의 불공정 수사 언급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허 대표를 두 번째 소환 조사한 경찰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